이번 주 국내 증시는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 등 대외적인 요인으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월요일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고, 화요일엔 반등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다음 주 주식시장은 어떨지 유승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번 주 최악의 하루로 문을 연 국내 주식시장. 월요일인 지난 5일, 코스피 지수는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며 234.64포인트 하락한 2441.5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며 거래가 일시 중단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등 대외적인 요인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국 쪽에서 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좀 굉장히 낮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 지난 6일 코스피는 하루 만에 3%대 반등을 보이며 2,500선을 회복했고 시장에는 안도감을 줬습니다. 전날 11.3% 급락한 코스닥 지수도 700선을 되찾았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급등으로 4년 2개월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돼 전날과 대조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 실업지표 개선 소식에 하루 만에 반등하며 31.70포인트 오른 2588.43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9.15포인트 오른 764.4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주 국내 증시를 박스권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위축됐던 투자 심리가 다소 진정됐지만 일본의 금리 인상, 중동 분쟁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반등세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입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